반갑습니다. 우리 기술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요. 현재 우리 기술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4%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반등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하게도 원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죠? 체코에 대한 부분이 체결이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대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합병 이슈로 인해서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세를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조정세가 조금 더 오게 되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승의 흐름이 60일선도 당연하게 2200원에 걸려져 있는 상황일 뿐더러 더군다나 1차 상승했을 때 60일선에 걸쳐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 60일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상승폭이 크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하게 조정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2200원 선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2200원은 또 하나 더 있죠. 보시는 것처럼 1300원, 1600원, 그리고 1900원 여기 선에서 다음 구간이 2200원 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2500원인데 2500원을 뚫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2200원 선까지도 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배제시켜 놓지 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500원 이상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2200원 선을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부터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보고 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매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추가 코멘트까지도 이렇게 다 달아드리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재료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실시간 대응까지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받아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은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은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고 더구나 우리가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100% 무료로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376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도움을 받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게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발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중에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하나는 소통망 입장 링크니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입장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저는 우리 기술이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원전에 대해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파이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SMR이라는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원에 대해서도 지금 다양하게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600조 원으로 판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만 되면은 당연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 이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합병을 하게 되면요 기존 주주들은
마이너스 13%를 찍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대장들이 못 가니까 오히려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당연하게 우리 기술도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 체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 우선 일정적인 부분이 저희가 확인이 되었죠. 25년도 3월에는 계약 체결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실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누구에게? 우리 기술 투자가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죠. 체코를 통해서 또 뭐가 있어? 폴란드에 대해서 원전을 현재 경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와? 프랑스와 한국이 또 똑같은 구도로, 체코와 똑같은 구도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잘 가지고 계시되 떨어질 때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원전에 대해서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계측 제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더군다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 4호기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 기술 계측 제어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장기간 측면은 당연하게 긍정적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들을 모두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를 놓고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투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이 원전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끌고 나갈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양하게 많죠. 지금 뭐 당연하게도 3,0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연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적으로 포기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잘 견뎌내셔야 된다. 그리고 견디실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면은 당연하게도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면 될수록 평당가가 더욱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다? 당연하게 평당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그러면 많이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금을 최대한 제가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 어떻게?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족방 소통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838%가 달성 중에 있다.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분명히 마이너스를 봅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정말로 마이너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를 내봤을 때는 당연하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수익률을 꼭 가져가셔라. 가끔가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다. 뭐 수익성에 대해서 과장이 되거나 그러한 부분이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 소통방에 376분이 함께하고 계신 방에서 고정된 메시지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끔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지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누구든 그리고 어디서든 링크만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받아 가셔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 꼭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98%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가 나갔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한 종목만 나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언제 8시 56분에 D&D 파마텍이 나갔고요. 자 항상 저는 시초가는 55분부터 58분 동안 딱 두 개의 종목이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어렵거나 또는 잘 안 보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종목을 줄여서 나갈 수밖에 없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한 종목 나간다라고 고지를 드렸고요. 더구나 9시가 되자마자 제가 37,300원의 시가에 바로 체결이 되었다. 시가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가져가셔라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도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소통방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전략과 매매 전략과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 받아보시면서 좀 정보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운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하반기 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수혜 종목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종목 준비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의 종목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된다. 자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번호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아까 전에 두 개가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하나는 소통방 입장 링크니까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에 대한 비용 절대적으로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